시큐 185란 말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18억 5천만의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전략적 용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 68억 중 15세 미만의 어린이 수는 대략 18억 5천만이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저들을 향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레스큐 185 운동인 것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프라미스 교회 김남수 목사에게 주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가까운 중남미 학교를 세워 온 성도가 이 명령을 수행해왔지만 세계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 앞에 지극히 작은 사역의 한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8년 12월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선교 전략가 루이스 부시 목사님을 프라미스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비전과 사역의 보고를 듣고는 즉시 이 중요한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 안목과 채널을 우리의 비전에 접목시켜 우리의 사역이 국지적 한계에서 국제적 필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일을 하십니다. 어린이가 없는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으나 누구도 나서서 어린이들을 위한 관심과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뉴욕에 모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고 그것이 2009년 9월에 있었던 414 윈도우 정상회의였습니다. 세계 68개국에서 368명의 탑클래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414 윈도우 선포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린이 선교를 위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때를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 교회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 1014 윈도우와 같은 지리적 개념의 선교 초점은 이제 세대적인 관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4세에서 14세 어린이들이 지리적 교권을 초월해서 교회들의 관심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30년 이내에 미래의 교회는 사양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긴박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미국인 기독교인 가운데 4세에서 14세에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80%가 넘는다는 사실은 이 연령의 어린이들이 복음에 대한 감수성이 가장 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각인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어린이들에게 더 늦기 전에 좋은 땅에 마음껏 씨를 뿌려야 합니다. 414 윈도우가 성공적 어린이 선교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학교 설립 운동입니다. 각 곳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학교를 세워야 합니다.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음으로 어린이들을 변화시키는 수준 높은 학교를 설립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학교 활성화를 꾀해야 합니다. 교사들을 영적 거듭남과 사명으로 무장시켜 사랑과 관심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하고 세속의 매력에 빠져있는 저들의 마음과 삶의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 구제 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어린이 구제 사역 단체들과의 상호 공조를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난과 전쟁, 그리고 질병의 희생자들이 되고 있는 어린이 구제 사업에 쓰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선교지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어린이 선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어린이 사역에 대한 다양성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그 나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쉬운 프로젝트를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집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린이들만이 모이는 세계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저들을 위한 대형 집회, 복음 캠페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 중심의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을 놓아야 합니다. 이제 414 윈도우 무브먼트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올해에는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414 윈도우의 세미나와 회의들이 열려 어린이 사역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며 향후 7년 이 운동은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신앙의 순리에 따라 우리 모두 기도로서 지원하며 변화해가는 세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